자, 말씀 나누죠. 로마서 96번째. 로마서 8장 33절, 3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그 신학교의 한국 학생회에서 매년 한국의 유명한 목회자를 한 분씩 초청을 해서 유명한 목회자라 그러니까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큰 교회 목사예요. 한 분씩 초청을 해서 일주일간 그분들의 목회 노하우를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오셔서 낮에는 하루 종일 골프 치고 왜냐면 거기가 싸거든요. 싸고 부킹도 잘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녁 때 이제 잠깐 저희들에게 큰 교회를 할 수 있는 목회의 그 노하우를 이렇게 이제 전수해 주고 가신 거죠. 한국 교회에다가는 미국의 유수의 신학교에 강의하러 간다 그러고 결국은 맨날 골프 치고 저녁 때 한국 학생회에서 잠깐 강의하고 간 거예요. 초청을 받은 소위 큰 목회를 한다고 하는 목회자들은 자랑스럽게 자신의 목회의 노하우를 일주일간 쏟아냅니다.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가? 다 그걸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조직화하여 스스로 그 조직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가? 뭐 담임 목사 1년, 2년 없어도 그냥 조직만 잘 이렇게 C줄, 날줄로 잘 엮어놓으면 사람들이 안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친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구역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교회의 행정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행정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장로들을 장악해서 목회를 쉽게 할 수 있는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주 배고플 때 갈비집 가서 당회를 한대요. 그러면 배가 고파갖고 장로들이 별 생각도 없이 저걸 빨리 먹어야 되는데 라고 무조건 찬성을 해준다나요? 실제로 제가 배운 겁니다. 노트 필기한 것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런 목회의 기술과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열변을 토하죠. 너무 유치하기 그지없는 그런 대형 교회 목회자들의 목회 노하우 중에 가장 교활하다고 제가 교활하다고 생각했던 그 기술이 교인들의 종교심을 이렇게 부추겨서 그들을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였어요.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는 거. 성숙한 성도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시를 한 후에 거기에 못 미치는 이들이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도록 만들어버리면 목회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교인들의 그 종교 행위의 그 열심에 대한 강조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던지는 질책. 이런 건 뭐 당연한 거죠. 어떻게 성도가 십일조를 떼어먹을 수 있는가? 어떻게 성도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빠질 수 있는가? 어떻게 성도의 인내심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어떻게 성도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해? 어떻게 그런 더러운 말을 해? 그러고도 당신들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런 질책과 권면을 매주 던지면서 그러니까 훌륭한 예가 되는 사람들을 롤모델이 되는 사람들을 또 예로 또 딱 들어주죠. 그렇게 던지면서 그러한 당신들과 다르게 나는 이러하다라는 그런 예를 한 가지 정도만 눈치 안 채게 살짝 들어주면 사람들은 회중들은 강대상에 선 목회자와 자신들의 갭을 인식하게 되고 자기들보다 더 성숙하고 더 정결하며 더 열심 있는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되는 설교자의 말에
복종하게 된다는 그런 거였어요. 심지어 장로들이나 안수 집사들에게 그들이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는 업무 같은 걸 이렇게 맡겨놓고 당연히 못하죠. 그걸 못한 그들이 그걸 맡긴 그 위대한 담임 목사에게 미안해하도록 만들면 그들을 당회나 재직회에서 거수기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미안하게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정말 목사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름부터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정말 교회를 목회하는, 목양하는 목회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양하는 분은,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그 머리에 의해 지체들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의 목회가 하나님의 그 주권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매주 말씀 속에서 대연해주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목사는 롤모델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본받아 살아야 할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속 나타내요? 계시하고 들려주고 대연해주는 사람일 뿐이라니까요. 오늘날 교회라는 집단은 말씀엔 관심이 없어요. 아니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 목양이 되는데 경영 논리가 웬 말이며 무슨 행정에 대한 기술이 웬 말이며 조직 관리가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가? 어떻게 운영의 기술, 방법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사용이 되냐고요. 오늘날 교회라는 집단은 그냥 훌륭한 경영인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난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 그 양반들은 세상에 내놓아도 CEO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큰 교회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또. 돌도 다 찾아올라. 가뜩이나 큰 교회 목사들한테 찍혔는데. 어떻게 하면 자신이 속한 그런 조직을 탄탄하고 거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훌륭한 경영인, CEO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이 속한 집단을 온 세상이 칭찬하고 칭송하는 그런 집단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룩한 지도자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착하고 순결한 사람이라는 그런 평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롤모델로서의 성인 군자를 목회자로 초빙할 수 있을까? 고민하죠. 그래서 학벌 좋고 인품 좋고 사람들을 많이 모은 경험이 있고 경영 능력이 탁월한 목회자를 선호하고 그들을 존경합니다. 생명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어요. 대형교회에서 목회자를 초빙할 때 그 자격 조건들이 어떤 건지 잘 한번 보세요. 생명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아니, 될 수 있으면 짧고 간결하면 좋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가려운 데를 잘 긁어주면 오케이. 그래서 성경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설교자상을 미리 이렇게 경고해 놓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들을 쫓으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보편적 아담들은. 사람들은 진리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욕을 채워주고 이 두 마음, 인간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라는 이 두 마음, 선악의 마음, 요걸 채워주고 자신의 가려운 것을 잘 긁어주는 그런 허탄한 스승을 많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허탄한 스승들이 강조하는 게 인간 보편의 자존심입니다. 인간이면, 성도라면, 적어도 우리 교회의 성도라면, 교인이라면 이런 그럴듯한 목표 지점을 딱 제시하고 그에 따른 보상과 상급, 거기에 대해서 살짝 흘려주면 사람들은 시원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성숙과 발전에, 그게 성숙과 발전이라고 아니까, 성숙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해준 그 허탄한 설교자를 이구동성으로 칭찬합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칭찬합니다. 일간지도 칭찬해요. 야, 교회의 목사들 다 그렇고 그런 줄 알았더니 이런 사람도 있더라 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누굽니까? 바포 주거나 아니면 저 오지에 가서 그냥 그들과 같이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 내지는 재산 다 털어서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자기는 가난하게 사는 그냥 뭐 이런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그렇게 산 사람. 세상도 칭찬하고 여기 있는 사람도 칭찬하고 이구동선으로 칭찬해주는, 모든 사람이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 그걸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라는 건, 거짓이라는 건 진짜를 담고 있는 그릇을 거짓이라 그래요. 진짜의 반대편에 있는 게 거짓이 아니라, 그럼 진짜를 얘기하지 않고 그 진짜를 담고 있는 그 표피적인 그릇만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주면 사람들은 다 칭찬한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거짓 선지자야. 그런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해주고 존경해 마지 않는 목회, 심지어 세상의 신문들까지 올바른 교회 상이니 올바른 목회자 상이니 하며 칭찬해주는 그런 것이 거짓 것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 진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모두에게 칭찬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죠, 당연히요. 어떤 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한 비수를 던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수십 년간의 자기네 삶 전체를 헛된 것으로 부정해버리는 못된 사람일 수가 있다니까요. 그동안 내가 산 건 뭐야? 뭐긴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게 가치 없다는 게 아니지만 그걸 통하여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보편적 아담들이 원하는 건 뒷전으로 다 밀어두고 정말 원치 않는 아담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만 한단 말이에요. 진리는 그래요. 왜 진리라는 것 자체가 인간 nothing, 아담은 nothing이요, 하나님 전부를 전해주는 거니까. 심지어 사회의 정의, 도덕, 윤리 이런 것도 기독교의 궁극적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외쳐야 그게 진리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이들을 온 세상이 이구동성으로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정의, 평등, 평화, 모든 이들이 다 공평하게 잘 사는 그런 세상, 이건 온 세상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의 목적지는 그게 아닙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진리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온 세상이 칭찬을 하냐고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보편적 인간들의 지향성과 방향성을 잘 압니다. 아니,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 보편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말만 해주죠. 우리는 성도로서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자격, 성도의 열심, 성도의 헌신 등등 성도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제시하고 거기에 미달되는 사람들에게 야단과 격려, 당근과 채찍을 교대로 주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동반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송사와 정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목표 지점을 설교자로부터 이렇게 제시를 받잖아요. 여기 여기가 우리에게 목표 지점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알아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목표 지점을 제시받으면 그 즉시 자기 자신을 송사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제시된 목표 지점이 이 세상이 합의한 거룩하고 정의롭고 성숙하다고 하는 목표 지점일 때에는 스스로에 대한 그 송사와 정죄가 더욱 심해지죠. 맞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뭐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자기의 두 눈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자기의 행위에 몰입하게 돼버려요. 넌 왜 아직도 이 모양이냐? 넌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인 거야? 넌 구원 안 받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넌 왜 맨날 제자리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기인한 거지, 그분의 긍휼에서 기인한 거지, 우리의 행위와 됨됨이를 근거로 주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허탄한 율법으로 자꾸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선물을 쓰레기 취급하게 되는 엄청난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게 다라고요. 그 긍휼이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행위를 보고 자기의 됨됨이를 보면서 넌 왜 아직도 그 모양이야? 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스스로를 송사하고 정죄하면 그 은혜와 사랑은 쓰레기지 뭡니까 그게? 근데 그거를 훌륭한 신앙이라고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착각한다니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고 자랑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성도의 시선은 그 사랑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육을 향해, 자기의 행위를 향해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성인군자로 칭송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육을 바라보면요, 송사와 정죄밖에 나올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은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이게 존재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 존재의 결핍, 소유의 결핍은 얼마든지 그걸로 채울 수 있는데 그 존재의 결핍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 간디 같은 사람도 자기를 정죄하고 송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너는 어제 그렇게 살았어? 오늘은 그거보다 더 잘 살아야지? 이렇게 늘 자기를 정죄하고 송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성숙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네타시오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굉장히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존경을 해주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죄를 가장 민감하게 인식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울고불고 하면서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기만 하면 훌륭한 신앙인 대접을 받죠. 기독교는 죄와 무관한 자가 되는 거지, 죄를 인식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그 지점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은혜 운운하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을 죄인으로 송사하고 정죄하는 데에 멈춰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 하셨대. 근데 그럼 나는 뭐냐고요? 나는 그냥 그분과 아무 상관없이 여기에 이렇게 역사 속에 뚝 떨어져서 그냥 죄인 중에 괴수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정죄와 그 송사에서 반드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면서 그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해서 그냥 그쳐버려요. 그건 뭐 굉장히 겸손하고 그게 마치 율법에서 벗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거야말로 무서운 율법주의인 거예요. 자기를 끝까지 정죄하고 간다니까요. 그러한 송사와 정죄의 율법은 절대로 생명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표피적인 외모, 껍질을 개선해 갈 수는 있어요. 그런 것은. 그러나 생명이 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육을 십자가에서 죽였다 그랬지 개선해서 갖고 오라고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로마서 8장 시작이 어떤 말로 시작이 됐어요? 지금 그 시작, 그것을 쭉 그냥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맥락을 아셔야 돼요. 어디서 시작됐죠? 보죠,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다른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법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사망,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그걸로 죽습니다. 근데 그걸로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해방이라고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진리로 이해되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11조 좀 못한다고, 교회 봉사 좀 게을리 한다고, 새벽기도 안 한다고, 주일 몇 번 빠졌다고, 그게 구원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오셔야죠. 진리의 말씀으로 해방이 된 자들을 무엇이 다시 구속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그런 걸로 우리의 그 신앙의 성숙의 정도를 재고 판단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세상에 일만 스승이 있다. 스승은 많아. 요즘도 그냥 텔레비에 웬 멘토들이 스승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냥 중들 비롯해갖고 뭐 노래하는 놈 다 멘토래 다 스승이야 그냥 예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성숙을 이루며 살 수 있는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요. 그걸 스승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나 아비는 없다. 무슨 말입니까? 아비는 아들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네 아비야 그런 거. 내 아들아 그런다니까 내가 널 낳았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덕 강연이나 윤리 강론을 잘 들어보면 전부 그게 인간 보편의 부족함을 송사하고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결론은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여. 내가 전해준 이런 이런 방법으로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돼.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인간다운 사람이 돼야지. 이게 도덕 강론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그건 뭐예요? 지금의 나를 정죄하고 송사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강대상에서도 그런 설교를 해주면 다들 좋아해요. 자기를 결국 정죄하고 송사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오늘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합니다. 너희를 의롭다고 한 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희들 의롭다고 한 건
그들이 그렇게 법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너희들을 가르쳐서 이렇게까지 안 되면은 그건 인간다운 게 아니야라는 그걸 갖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거에 재어서 의인으로, 죄인으로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없을 때 아예 너희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너를 의인이라 한 거야. 뭘 근거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근거로.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너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인데 누가 무엇으로 너를 정죄하며 송사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의롭다, 아들이라 칭해 주셨는데 무엇이 우리를 또다시 법으로 정죄하며 죄 있다 송사할 수 있겠느냐 이란 말이에요. 의롭게 된 성도에게 있어서의 모든 것은 선의 재료이며 우리가 윗절에서 배운 거예요. 파스, 모든 건 합력되어 선이 되는 거니까. 선의 재료이며 선물인 건데 도대체 그 모든 것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그 울타리 밖에 우발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렇다면 내가 송사거리, 정죄거리라고 인정해 줄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선의 재료라고 하는데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너희의 정죄거리고 송사거리가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얼마 전에 동성애로 고민하고 있는 어떤 분이 이메일을 하셨는데 젊으신 분이에요. 그럼 비정상적인 성 정체성을 가진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다 그랬어요. 마지막 말이. 그런데요. 그분이 진리를 이해하기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상담 메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죄되어야 되는 겁니까? 다시, 그거 못 고치면 천국 못 가나요? 노력이라도 해봐야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거 못 고치면 천국 못 갑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안에 이건 고쳐야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다 수리하고 천국 가실 겁니까? 자신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살인이 중한 죄예요? 세상적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성애가 중한 죄입니까? 살인이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살인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 내 형제에게 전해주면 그가 그걸로 살아날 거 아니야. 못 전해주면 죽는 거니까 그걸 살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매일 하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살인으로 간주할게. 로기조마이가 아니라 살인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매일 살인하고 있는 자들이 그래 동성애 그거를 나는 나에게는 그런 증상이 없다고 해서 저건 악한 거 죄라고 저기다가 세워놓고 그거에 향해 돌을 던지며 나는 저거는 아니야 라고 자기의 깨끗함을 주장해야 되겠냐고요. 그게 악당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 모든 건 진리를 담은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죄까지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 그것도 우리와 무관한 게 되는 거라 그랬는데 아니 세상이 합의하여 이거 몇 가지는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걸로 우리가 하자. 그래놓은 거 몇 가지만 악으로 규정해놓고 그것만 안 하면 나는 선한 것이다 라고 우기는 게 진짜 성도의 삶이 맞아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중에 죄 아닌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전부 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선택하고 결정한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사랑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걸 죄라 그랬어요.
근데 도대체 우리가 우리의 유익에 반하는 어떤 걸 선택하냐고요. 아이, 가기 싫은 시댁에 억지로 가서 밥하고 왔네요. 예, 안 가면 시어머니한테 구박당하는 것보다 그게 나니까 간 거 아닙니까? 역시 그것도 자기를 위해 간 거예요. 인간은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는 건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둡다, 악하다, 더럽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의 내용을 알아버리면 그건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빛인 거예요. 그건 더 이상 더러운 게 아니고 깨끗함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정한 것들을 주신 건 그걸 통하여 깨끗한 걸 알아먹으라고 준 거지 그거는 절대 거부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게 전부 부정한 건데 그걸 전부 멀리하면 그 정한 걸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가요. 모른다니까요. 이 세상 피조물이 창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마라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악까지도. 이사야서 45장 5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오. 네가 나를 알아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모를지라도 내가 진리의 띠를 너에게 묶으면 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와 인생은 뭘 증명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구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니까요.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그러면 빛은 뭐고 어둠은 뭐예요? 창세기 때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 어둠이라는 것을 그게 뭔지를 알면 그걸 오르, 빛이라고 그래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라는 걸 갖고 그게 뭔지를 알아 내 마음에 갖게 되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원래는 세상 호코스모스였는데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이야기해 준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네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이라고 번역됐지만 이게 라, 악이에요. 악. 나는 평안도 짓고 악도 창조했다. 샬롬, 안식이라는 것도 내가 만든 거고 라, 악도 내가 만든 거야. 왜? 그걸 통하여 이 안식에 들어가라고. 그러면 선도 하나님이 만들고 악도 하나님이 만들었네요. 그럼 선악과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건 절대 손대면 안 될 어떤 것이 아니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없습니다. 동성애라는 건 하나님이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걸 인간들이 스스로 창조해낸 겁니까? 하나님이 왜 그걸 이 땅에 모형으로, 뭘 설명하기 위해 모형으로 주셨을까요? 성경은 남성, 남자를 하나님, 남편이신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로 씁니다. 그리고 피조물, 피조세계를, 땅의 것들을 여자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고 하고 계시록에서는 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남편, 신랑, 신부가 나오는 거고 여자, 남자, 이슈, 이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칼, 네케바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피조세계에 이 여자들, 그래서 땅의 이름들이 전부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다 이 여성형이라고 했어요.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 그것이 남자인 하늘과 만나 자칼과 네케바 하나가 되는 게 연합. 이것을 생명이라 그래요. 아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인간의 그 선악 구조 속에서 다른 거, 뭐 선, 악, 뭐 어둠, 빛 이런 거 다 차치하고 가장 극명하게 우리의 마음이 가르는 게 뭐예요? 여자, 남자. 그죠?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이 여자와 남자는
사람으로 하나가 돼야 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여자, 남자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를 만나서, 그런데 이 아래의 것, 여자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모르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하나님을 땅의 땅적 신, 율법의 신으로 그냥 여자로 사랑해버리면 뭐예요? 그걸 동성애라 그래요. 성경이 수간 성경에 나오죠. 레위기 율법에 짐승과 상관하는 놈은 죽여라. 그걸 짐승하고 성관계하는 놈은 죽여라로 받아들여서 여러 명 죽었습니다.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내가 받아버리면 그걸 짐승이라고 그래요. 왜? 짐승이란 단어 자체가 재물이란 뜻이거든요. 그게 율법의 재물이 되어버리면 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못 된다니까요. 그래서 짐승과 행음하는 놈, 그냥 그걸 재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물로 받아 그걸 그냥 섬겨버리면 이놈은 죽는다란 뜻이지. 짐승과 수간하면 다 죽일 거야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다가 뭐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얘기를 써놨겠냐고요. 그것만 더러운 거냐고요. 동성애는 그런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하나님, 그 남편으로 사람이 되지 못하면 너희들은 땅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게 너희들의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럼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걸 통해 그걸 알았어요. 아, 그거구나 라고 깨달아 알았을 때 그 동성애라는 현상과 증상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어떻게 동성끼리, 이성끼리는 깨끗합니까? 뭐가 그렇게 깨끗해요, 이성끼리는? 그것도 서로 다 지 유익을 위해 사랑하는 거지. 하는 척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파해야 하고 고통스러워해야죠. 왜? 나에게서 나오는 게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게 나에게 감지가 되었을 때 내가 당연히 아파해야 하고 아 정말 내가 죽이고 싶도록 미워해야 돼요. 아니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중에 그렇게 순결하고 깨끗하고 고귀한 게 도대체 몇 가지나 되냐고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매 순간 그 고통으로 살아야 돼요. 이 양반처럼. 왜 나에게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만 나올까? 그런데 인간들은 그 몇 가지만을 죄라고 규정해놓고 자기들이 행하는 건 그것만 아니면 선이라고 우기고 싶은 거예요. 그걸 영적 한센병이라고 그래요. 문둥병의 특징이 뭐예요? 통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아프지를 않아.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적 한센병에서 내 백성 건지겠다고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너 손 넣어. 넣었더니 문둥병에 걸렸어. 빼. 났어. 이게 구원이다. 설명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내 백성을 그렇게 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센병이 낫는 순간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게 뭐예요? 고통이라니까요. 통점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아파야 되는 거예요. 이분처럼. 근데 우리는 이 양반처럼 아파하지도 않고 그게 왜 잘못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지 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분이 성숙한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세요. 그 몇 가지의 것들만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먼저 나에게서 나오는 것에 대한 그 아픔과 고통을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불가능한 나에게 쏟아진 은혜가 이해가 가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의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무엇이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그게 뭔지 알았는데. 성도의 육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다는 말은 성경에 괜히 쓰여있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살아난 자들에게 있어서의, 말씀으로 살아난 자들에게 있어서의 그 육의 자격, 그 자격이라는 건 하나님의 관심 밖에 것이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육은 이미 죽었는데 왜 자꾸 육의 자격을 갖추려고 하냐는 거예요. 네가 살았다라고 하는 건 네 안에 그 말씀, 그 진리, 그 영이 있다라는 것이지 네 육이 얼마만큼 깨끗해져서 나에게 오는가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성도의 삶과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의 삶이 같다는 말은 아니에요. 반드시 구별이 있어요. 차별, 차등이 있다니까요. 차별이 있다니까요. 어떤 거? 그들에게는 그 누림이라는 삶이 있어요. 그 율법에 묶여있던 그 삶 속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그 삶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다름이어야지 다른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고 그들도 추구하고 있는 그 삶을 성취해내는 게 성도의 목적지가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엄청난 진술을 해버려요. 너희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것도 하나님 앞에서 정죄거리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본문 34절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구절을 원문에 맞게 다시 번역하면 이래요. 누가 정죄를 하겠는가?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가? 그래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니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죽였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너희를 정죄할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니? 이런 물음이에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근데 그분은 죽으실 뿐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포 드네스코. 드네스코의 명사형이 다나토스입니다. 그분은 말씀의 완성으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죽으신 거야. 그리고 에게이로 다시 영으로 살아나셨다. 그리고는 덱시오스 하나님의 우편, 우편이라고 제가 산상수 때 설명해 드렸죠. 덱시오스는 데우마이, 그러니까 봤다, 데코마이, 영접하다, 봤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영접되어진 자, 받아진 자,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한 자, 그 하나님을 받은 자, 그걸 오른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왼편이 없어요. 하나님의 편은 다 오른편이에요. 그래서 오른편에 금을 던져 그럼 거기서 그 오른편의 것들이 잡힐 거야 이런 말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편이 하는 거는 왼편 저쪽에 있는 애들은 몰라. 그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니까 오른편은 덱시오스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오른편에 있는 양이라고 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걸 오른편이라는 거 right side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단어의 정의니까 그냥 왼편의 염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죽으실 뿐 아니라 다나토스로 죽어서 에게이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른편 어디에요? 우리 안에 와 있잖아요.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 있다면서요. 로마서 서두에서 배웠잖아요. 8장 서두에서 우리 안에 있다며요. 오른손에 오른편에 있으면서 간구한다 그래요. 뭘 간구할까요? 이 아들들도 맏아들인 나처럼 되게. 이게 8장의 맥락이잖아요. 그걸 간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너희들이 지금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으로 예수님이 육으로 죽은 것처럼 죽으면 되잖아. 근데 왜 그걸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너희를 자꾸 정죄하는 걸로 써 그거를? 왜? 죽기 싫으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걸로 죽으면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오른편에 앉았는데 너희들이 뭔데 그 육을 개발하여 하나님께 가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받겠냐는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인 남편과 신부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된 존재, 하늘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 측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피조세계에다가. 그러면 그걸 신의 죽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너희들은 그 방법밖에 없어.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부어서 너희들과 하나가 되어야 너희들은 살 수밖에 없단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으로 죽었다. 그걸 알면 너희의 육도 죽는 거 아니야. 왜? 우리의 육의 가능성, 우리의 육의 능력으로 그거를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죽어 영으로 산 것은 바로 너희가 그렇게 육으로 죽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력인 영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냐. 그러면 그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안에 오른편에 있다면 그분이 너희를 정죄하겠니? 그럼 하나님의 죽음, 그분을 살해한 것도 정죄의 대상이 안 되는데 도대체 무엇이 너희에게 정죄거리, 송사거리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자들아. 단, 진리를 아는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부끄러워하고 송사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것들 있죠? 나만 아는 거 있잖아요. 간증하라 그러면 마지노선 있잖아. 그것까지는 안 돼. 에? 그거 갖고 장렬히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전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감춰요? 그것까지 말하면 죽거든. 보세요. 내가 나를 정죄하고 송사하는 건 그렇게 죽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주의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단어를 개역성경은 다시 살아나심이라고 번역해놨는데 그 단어는 정확하게 말해서 죽어있던 기능이 조합이 되어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은 이렇게 살아있고 숨쉬고 생각한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이라는 말이, 이게 목숨이라는 말인데 여기에 마임이 붙어서 하임이 되잖아요. 그럼 복수예요. 목숨들인가요? 요걸 진짜 영생, 생명이라 그래요. 이건 목숨이라 그래요. 근데 이 목숨을 가진 자들은 살았다라고 하지 않아요. 요 하임을 가진 자들을 살았다라고 해요. 그러면 요 목숨만 붙어 있는 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네페시 하이라고 그러는데 여자들을 이들이 진리를 모르고 그냥 죽으면 네크로스라 그래요. 이 상태가 육적 죽음이라는 상태인데 이 상태로 그냥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네크로스로 살다가 네크로스로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은 자예요. 그들이요. 죽은 자.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흩어져 있죠. 그 마른 뼈들이 냄새를 맡는 기능이 있어요. 뭘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뭘 먹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게 기능들이 다 해체된 상태, 다 그렇게 기능들이 없어진 상태를 네크로스, 죽었다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 르와흐가 거기에 확 불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뼈들이 덜그럭덜그럭 맞춰지더니 힘줄이 생기고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요. 그러더니 얘네들이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네크로스의 상태에서 냄새도 못 맡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이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그런 진짜 듣는, 진짜 보는 어떤 기능들이 생겨서 덜그럭덜그럭 맞춰져서 조합이 되면 그걸 에게이로라 그래요.
근데 이 에게이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꿨으면 그게 다나토스예요. 진리로 죽다. 히브리어로 바꾸면 이게 무트고 진리로 완성이 되면 그걸 죽었다라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죽어라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육으로 죽어야 진리로 완성되는 거니까. 그걸 헬라어로 바꾸면 다나토스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다나토스, 아포드네스코로 죽었대요.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육이 죽으면 육으로는 본다 그러고 듣는다 그러고 먹는다 그러고 다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진짜 보고 진짜 듣는 건 그게 아니라 내용이었구나라고 알게 되면 내가 그동안 듣고 보고 먹었던 건 내가 시체, 네크로스였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그걸 다나토스로 죽었다 그러고 그렇게 죽었으면 이제 새로운 걸 듣고 볼 수 있게 생겼네? 기능이 다시 조합이 됐네? 진짜 걸로? 그걸 에게이로라고 그래요. 살아난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면 이 상태를 아나스타시스라 그러는데요. 이걸 부활이라고 번역하죠 우리가. 근데 이거는 요 아나라는 단어와 이스템이라는 단어의 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로 이스템이 똑바로 서다. 쿰이라는 단어 똑같은 말이에요. 위로 똑바로 서면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살았다 그런다니까요. 그거를 다시요. 우리는 목숨, 이 육적 호흡을 갖고 생각하면서 움직이며 살지만 성경은 그걸 제대로 된 기능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표피, 껍데기로만 사는 거예요. 그걸 네크로스라 그래. 죽었다 그래. 네페시 하이의 상태라고 그래요. 근데 이가, 아, 그건 죽은 거구나. 진짜 봐야 할 게 있고, 호라오 해야 할 게 있고, 진짜 먹을 하늘의 양식이라는 게 있는 거고, 진짜 들어야 할 진리가 있는 거구나라고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요 이전에 난 죽은 거네 라고 내가 알았을 때 그걸 육의 죽음 다나토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나토스로 죽으면 그러면 그는 새로운 기능을 이제 보고 듣고 하는 기능을 얻게 되면 그걸 에게이로로 살아났다 그러고 그 살아난 상태를 아나스타시스 부활 아나이스테미 위로 똑바로 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건 이 육신이 이렇게 살아있는 걸 살았다고 하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이면의 것, 나타난 것 이면의 것들을 보고 듣게 됐을 때 나를 살았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들어요. 그리고 그 세상 모든 것, 그 파스, 그 나타난 것 안에 있는 그 내용으로 모든 걸 이제 인식할 수 있게 되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나타난 현상과 그 현실이라는 건 더 이상 그들을 묶고 휘둘를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을 에크, 레시아, 거기에서 나온 자들, 그래서 교회라고 불러요. 에클레시아. 그들은 고통스럽게 받아들였던 것들을 감사의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그들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기도 해요. 세상 것이 들리고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고통, 기쁨, 수치, 자랑, 겸손, 교만 이러한 것들이 그냥 하나로 보이고 들려요. 모든 현상과 현실과 사건과 감정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를 주시기 위한 파스, 모든 것으로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모든 현상과 현실과 사건과 감정,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있는 그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정죄거리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송사거리겠느냐. 그들에게 좌가 뭐고 우가 뭐냐. 보수가 뭐고 개혁이 뭐냐. 진보가 뭐냐. 좌익은 뭐고 우익은 뭐냐. 공산주의는 뭐고 민주주의는 뭐냐. 어두움은 뭐고 밝은 건 뭐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세상이 나에게 외치는 소리들 있죠. 세상들이 합의하여 가치라고 여기는 거. 그리고 보편적 인간들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세상이 나에 대해 침묵. 그들은 내 말을 못 들어. 그래서 세상과 나는 등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네가 어떻게 한 멍에를 지고 가겠니? 이런 말이에요. 멍에라는 건 같이 두 마리가 한 멍에를 같이 지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건데 세상과 내가 어떻게 한 멍에를 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겠니? 그 말이에요. 세상과는 상대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이에요. 요즘 뭐 대선이다. 뭐다 정당에 무슨 옛날에 무지하게 관심 많았거든요. 저도요. 그리고 뭐 연말에 무슨 상도 받고 뭐 감사해요 뭐해요 뭐예 무슨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나에겐 침묵이야. 아무것도 안 들려요. 정말 신기하게 아무것도 안 들려요. 침묵이에요. 듣는다는 건요 여러분 자기의 그릇만큼 들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는 못 듣죠.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보다 큰 소리입니다, 이게요. 근데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안 들려요, 우리한테. 개미 옆에서 대포 쏘잖아요? 개미가 그 소리 못 듣는다니까요? 깜짝 놀라서 도망갈 것 같죠? 개미들은 자기 일 해요. 우리만 깜짝 놀래 도망가지. 그릇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는 건 못 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그 소리는 내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안 들려. 뭐라 그래도 안 들려. 이젠 그냥 다 예전에는 그래도 뭐 감정 잡고 노래도 한 곡 부르고 뭐 이렇게 그랬었는데 이젠 그것도 귀찮아. 안 들려. 세상도 나를 안 들어. 그래서 서로 대해 침묵하는 거예요. 그 소리만 들려요. 그걸 에게 이로라 그래요. 새로운 기능으로 조합되어 일어난 거. 자, 그 주님이 그렇게 죽어, 다나토스로 죽어, 그렇게 에게 이로 하여 니들 안에 들어가서 니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근데 니들 안에서, 니들 삶에서 일어나는 그것들이 왜 정죄거리고 송사거리겠느냐는 거예요. 그걸로 그렇게 니들 육을 죽이면 돼. 그런 말이에요. 그래 아니군요. 이렇게.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아나스타시스, 부활한 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그 죽은 육신을 열심히 채찍질하면서 그 육신의 열매를 근거로 하여 먼 훗날의 그 부활을 막연히 기대하고 있죠. 주님은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니들이 성경을 몰라도 참 너무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각색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니들이 성경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24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세를 세울지니라 하셨나이다. 이게 형사 취수제죠. 율법입니다. 형이 후손이 없이 죽으면 형의 아내가 동생에게 시집가야 돼요.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아내로 맞아야 돼요.
그냥 또 없이 죽었어? 그럼 셋째한테 가야 돼. 그거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손을 반드시 생산해내고야 만다라는 그 내용을 담아준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이 율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근데 그 율법을 들고 온 거예요. 주님에게.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잠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두 동생에 끼쳐두고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다 죽었대요. 참, 이 여자는 무슨 팔자야. 칠형제.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정말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는구나. 그걸 부활이라고 하니? 바보들아. 그렇게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 그래? 생명이라는 건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야. 아니 진짜 그런 거라면 거기에 이 땅에서 살던 그 사람이 거기서 또 기다리고 있다면 안 가고 싶은 사람 많죠? 솔직히. 난 너무 가고 싶어. 30절.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런 장가, 그런 시집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 율법이 하는 장가, 시집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장가와 시집은 뭐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하나님이라는 남편과 우리 신부인 우리의 연합이죠. 근데 어떻게 연합이 돼요? 그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으로 자칼로 들어와서 사람이 되는 게 혼인잔치잖아요. 그게 시집이고 장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그게 네크로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거야. 그게 진짜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놈들이 죽은 자야.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이 그런 거야. 이런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그 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진짜 남편은 몇 번째 남편이에요? 이것도 의문이에요. 나쁜 질문.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우물가는 항상 성경이 언약의 상징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신부들을 만나요. 언약의 후손은 리브가도 그랬고 신랑이 가는 거예요. 가는데 신부를 맞으러 가는데 이게 아주 개차반이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다섯이 있었대요. 자기가. 다 상징이에요. 다섯 남편이라는 건 우리에게 곡해되어진 다섯이라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섯은 네 남편 아니지 당연히. 그죠? 우리 남편이 아니죠. 내 밖에 있는 율법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남편이 돼요? 율법은 남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거는 그 우물가에 신랑으로 와 있는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남편이네요. 그죠? 제가 그 다섯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도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기 이전에 예수이기 때문에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야 내 남편 되는 거니까. 아니, 남편이 되는 거니까 자기가. 그래야 연합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섯 번째 남편도 아니네? 그러면 그분은, 그 남편은 어떤 신랑을 소개하러 온 분이에요? 일곱 번째, 오순절날 77이 49, 오순절날 오실, 희년에 오실, 그 일곱 번째, 일곱으로 완성된 7이라는 그 남편을 소개하러 오신 분이에요. 남편은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 성령, 그것이 너희의 남편이야. 7이라는 남편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남편이 너희 안에 들어오면 그가 그 남편과 혼인한 자가 되는 거고 그를 산자라 그래. 근데 첫째가 뭐고 어쩌고 둘째가 어쩌고 셋째가 어째?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어떤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부활, 진짜 부활이라는 건
그 진리를 여러분 마음 안에 갖고 있으면 그걸 계시록에서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없이 두 번째 부활에 당도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네크로스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산자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예를 뭐로 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당시부터 따져도 2000년 전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을 살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산다는 건 다른 방법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걸 설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심통나게 하려면 다 들어주던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브라함이 뭐죠? 위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위대한 아버지라는 건 저기에 계신 내 섬김의 대상으로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진 이에게 가서 그의 이름을 고쳐줘요. 어떻게?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그 아버지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 그 나라 안에 들어가 계신 그 아버지인 거야. 이를 가르쳐주죠? 이삭으로 하여금 약속의 자손, 그 아들들은 약속으로 되는 거야. 율법, 하갈로 되는 거 아니야. 이스마엘로 되는 거 아니야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야곱, 야곱을 통하여는 그렇게 너희가 약속의 자손이 되면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언약의 지팡이죠. 그게 라메드가 지팡이, 하나님이라는 지팡이, 그 말씀, 진리라는 지팡이, 그것과 하나가 되어 걷지 않으면 걸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산자란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그게 신랑인 거야 라고 가르쳐주면 그걸 온전히 이해한 넷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걸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은요. 이걸 올바로 이해하면 그걸 산 거라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부활을 기다리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보이는 이 모형들 이것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았으면 우리는 산 거네요. 아나스타시스, 위로 똑바로 선 존재들이네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육, 이 육을 부정하기 위해 준 그 어떤 것이 정죄거리가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용서가 내 거가 되는 거라니까요. 용서, 이것까지도 용서해 주실까? 이런 고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아예 무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와. 그런데 그러한 자들의 외모, 그들의 됨됨이나 자격이나 행위 등을 가지고 그들의 아들됨이나 성도됨의 그 잣대로 사용을 해서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송사하는 게 어찌 옳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진짜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러한 에피소드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마태복음 8장 23절 배에 오르신 매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이게 에게이로예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가는데 여기에 림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불과 유황, 못 있죠? 저주의 못 이런 거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 건너면 죽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광풍이 있는 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시대요.
이 마태 마가복음에는 카두이도라는 단어를 쓰였어요. 그 자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잔다라는 건 항상 죽음을 메라포하는 거죠. 근데요, 누가복음에는 아핌노라는 단어를 쓰여 있어요. 이거는 영적 무능력, 무감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뭘 설명하는 거예요? 이 파도가 있는 바다, 바다는 창세기 셋째 날에서 아래의 물을 얌 바다라고 하자라고 하셨으니까 그 아래 것들이에요. 이 세상, 호코스모스. 여기에는 반드시 그 루아흐가 아닌 다른 바람이 불어요. 미친 바람, 아네모스라는 바람에 여기는요. 그건 세상의 풍조와 사조라는 뜻이에요. 당연하죠. 아래의 물, 이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풍조와 사조. 그것이 왔다죠. 근데 그것에 편승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못 미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왜? 저것이 요구하는 것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단 말이야? 이리로 빠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그 미친 바람, 풍조와 사조, 그 보편적 아담들이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 뭐 유행 이런 거 다 맞춰는 거죠. 그런 것들에 무서워하고 있어. 혹시 저거에 못 미치면 내가 저거에 맞아 죽지 않을까? 이거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잠을 주무시는 건 이게 바로 영적 무감각, 이게 죽음이라는 거야. 이게 네크로스의 상태라는 거야. 지금 니들의 상태가 이런 말이에요. 왜 니들 스스로를 그 바람에 의해 정죄하고 송사하고 있니? 이게 죽은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는데 그것도 에게이로라는 말을 써요. 주님 부활하소서 그런다니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에게이로 하세요. 자, 죽었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이요. 죽었다가 에게이로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래요. 그게 믿음이냐? 그걸 믿음이라 그래? 하나님이 언제 그런 것을 근거로 하여 너희를 구원한다 그랬니? 그런 거를 근거하여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게 이 저주의 바다에서 빠져 죽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모형으로 이제 그들의 상태에서 에게이로 일어나셨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죽었다가 사신 주님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진리이신 그분이 말을 하시는데 그 아네모스 바람과 광풍의 미친 바람, 그 바람과 얌 아래 그 바다를 말로 진리로 말을 하자 그것들이 이 말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알았다고 하면서도 그 바람, 그 바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한다니까요. 왜?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에겐 진짜 감당이 안 돼요. 성령이 없으면. 그러니까 자꾸 그 정죄와 송사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기특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결국 그 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바다는 바람이 일고 파도가 일어야 맞아요. 그래야 그 바다가 위험한 바다가 아닌 거예요. 진짜 위험한 바다는 그 바다에 빠지면 죽는데 그 림네라는 바다에 바람도 없고 파도도 없어. 그러면 그 배는 그 바다 가운데서 요만큼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평안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진리이신 성도가 맞다면 이 세상은 그런 풍랑과 그런 바람을, 그런 파도를 내게 일으키는 곳이 맞대니까요. 그러나 그 바다는 나를 죽이려고, 그 파도는 나를 죽이려고 치는 게 아니라 나를 밀어 약속의 땅으로 보내려고 치는 바다란 말입니다. 내가 그걸 깨달아 알았을 때 왜 내가 그것으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그래, 밀어라, 간다! 그러면 그 바다는 나에게 잔잔한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다를 딛고 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바다, 그림내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혼자.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조금만 바람만 불고 파도만 쳐도 우리는 죽기 싫어가지고 말이죠.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그 바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야? 그 세상의 풍조가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야? 그 세상의 도덕이 나에게 윤리하는 게, 요구하는 게 뭐야? 이러면서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죽었다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에게이로 하라는 거예요. 그거 듣지 말고 네 말을 들려줘. 그런 이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정죄거리이며 무엇이 상속거리가 되겠냐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은 어떤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의해 그 말을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어깨에 얹고 사망과 죄의 법을 삼아 살다가 죽게 되거나 아니면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다가 저렇게 아나스타시스로 서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말을 하게 되고 들은 그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니들이 하는 그 말에 의해 내가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좀 속으로 그래 그때 그놈이 제대로만 가르쳐줬으면 내가 아니요 그때는 여러분이 그걸 듣고 싶어 해서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들릴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말에 의해 여러분은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20년 전에 조디 포스터가 주연한 넬이라는 영화 있었죠? 넬. 거기에 조디 포스터가 노스캐롤라니아 숲속에서 사는데요. 엄마와 함께 어려서부터 살다가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데 이상한 말을 해. 문명인들이 와서 발견했더니. 사람들이 이야 새로운 언어를 우리가 발견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어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하나 봤더니 엄마가 그 아기가 나면서부터 반신불수, 안면 마비였어요. 그래서 말을 이상하게 하는 거야. 영어를 하는데요. 그랬더니 이 아기는 그 말을 그냥 듣고 정상적인 입으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릎을 탁 쳤죠. 그래, 듣는 대로 말하는 거구나. 근데 옳은 것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보내어진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분들입니까? 그 말을 할 텐데. 그리고 그 말이 나를 심판할 텐데. 자, 그 말을 올바로 들으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송사하겠습니까? 바꾸어 말할게요. 여러분이 그 무엇으로 어느 누구를 정죄하며 어느 누구를 송사하겠습니까? 사랑하면서 서로 위해주고 감싸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이들이 지 맘대로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는 만큼 그 삶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이 전부 손가락질하는 그를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이가 되고 세상이 전부 악하고 더럽다고 하는 것들을 깨끗한 것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차별된 삶을 내가 살 수 있다니까.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 세상에서 빠져나와 구원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그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이거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표피적인 현상들과 현실들을 가지고 어떻게 나와 다른 이들을 정죄하며 송사하겠습니까? 하나님 좌도 없고 우도 없으며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는 그 위로 똑바로 선 아나스타시스의 삶을 우리에게 좀 더 명료하고 선명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